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역시 최근에 주도 섹터는 2차 전지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셀과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꽤 많이 올라서 이제 다가오는 장비 관련된 발주에 대한 이슈는 이 장비주들에 대한 이슈가 다가온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내에 소재사 대비 장비사 시가총액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소재사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있고 장비사가 못 올랐다는 점도 설명이 됩니다. 고정비 커버라든지 물량 증대 판가 상승으로 최고 실적 경신을 또 이어가고 있는 소재사 반면 장비사들은 설비 셋업 지연이라든지 글로벌 SK 등 대규모 투자 발주 지연 때문에 주가 모멘텀 부재를 겪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SK 같은 경우는 투자 관련된 자금 이슈가 불확실성이 최근에 해소된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장비 10개사 합산 수수가 2021년 말 2조 원에서 올해 2분기 말 기준 3조 4천억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도 비례적으로 늘어난 추세이고요. 2차전지 장비사 주가 트리거가 역시 수주 또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인데 글로벌 SK와 얼티엄셀 등 기존 대형 고객사와 유럽 등의 신생 업체들이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 글로벌 배터리 생산 캐파가 8,247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말 글로벌 캐파는 994기가와트로 추정됩니다. 보수적으로 2030년 캐파를 6,500기가와트로 가정하고 10기가와트당 1조 원 투자 금액을 가정한다면 2030년까지 연간 약 21조 4천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평균적으로 50에서 60%가 장비에 투입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 10.7조 원 정도가 장비사 파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창 공장의 4680 원터형 신규 폼팩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LFP 배터리 라인은 남경, 미시간 등에 마련될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30기가와트 증설로 총 100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요. 인도네시아는 현대차 그룹과의 조인트 벤처 HLI 그린 파워를 통해서 10기가와트 상당의 캐파를 구축합니다. 전반적으로 SK온도 빠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가면서 그 NCM811 이상 하이니켈 배터리 등의 적극적인 셀 공장 증설에 나섰고요. 25년 예상 캐파가 220기가와트, 2030년은 500기가와트로 확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삼성 SDI도 수익성과 공급 능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겐5 등 고성능 배터리 실적 호조 등에 입입어서 영업이익률 10.5%를 시현했습니다.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나면서 최근에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다 볼 수 있는데 스텔란티스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계약으로 투자 부재 의구심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장비 발주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럽 시장까지 최근에 가파른 어떤 장비 발주 관련된 성장성이 얘기되고 있고요. 노스볼트라든지 모로우 그리고 HC, 볼커 등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플레이어들이 완성차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 산하 기금을 투자받으면서 배터리 수요를 커버하겠다는 점이 골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은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PNT입니다. 가장 발주라든지 캐파 관련된 수주 잔고가 절대 금액으로 봐서는 완전 절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네, 롤트롤 이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와 소재 부분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 활물질을 금속박에 도포하는 쿼터를 중심으로 프레싱 머신이나 슬리터까지 제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능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턴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국내 고객사의 노칭기 납품 이력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데 고객사 글로벌 거점에 진출하면서 히라노라든지 도레이 등과 경쟁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의 비중은 2차 전지 부분이 71.4%로 상당히 본격적인 어떤 매출 성장이 2차 전지가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SK온의 JV 조인트 벤처 글로벌 발주가 예상되는 북미 모멘텀이 본격화됐다는 점 그리고 테네시와 켄터키 사이트에 총 50개 라인에 129기가와트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부터 순차적인 발주가 예정되고 있고 동박 또한 SK 넥슬리스 중심의 캐파 증설 수혜가 예상되면서 PNT의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 수요 잔고가 동박 관련된 2차 전지 1조 76억 원 그리고 소재가 3,27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각각 4,141억 원과 951억 증가하면서 절대 수주 잔고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수요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2차 전지 장비 중에 PNT가 대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PNT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